자, 오늘은 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제노코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아남전자, 세 번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,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데지주 보고 있습니다. 네, 앞서서도 뭐 방산주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들 나왔는데요.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주목되고 있는 전기전자 쪽도 함께 살펴보고 계시고 또 반대로 제약이나 지주사재 지금 시장을 좀 피해가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종목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제노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산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. 우주개발 사업과 전투기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들어서 정부가 좀 바뀌면서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누리호 발사에 대한 이슈도 좀 놓여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최근 제노코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실적 개선세는 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작년 같은 경우 당기순이익이 40% 증가하면서 성장 동력이 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278억 규모의 과기부 소형 발사체 사업에도 참여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좀 누리호 발사 이전후로 해서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 대비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점들의 평가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노코 현재 가격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아남전자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히 텔레비전 관련된 이슈가 있었었죠. 하지만 세계적인 오디오의 하만카돈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 삼성그룹이 하만카돈을 인수했을 때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얘기가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. 최근에 삼성그룹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도 좀 평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2021년 매출액이 상당히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 영업이익 또한 이제 그 큰 폭의 성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최근 박스권 구간에서 좀 수렴 자리가 놓여 있는데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좀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 조정에서도 좀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단기 반등 자리를 노려보시면서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선정해 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은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노코와 아남전자 좀 투자 가치로서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